2018년은 1987 장준환 감독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은 올해 국내 주요 시상식의 최고상을 꿰차며 작품성과 의미를 인정받았다. 1987은 23일 오후 8시 55분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2018제 39회 청룡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무대로 나온 장준환 감독은 지난해 김윤석이 남우주연상 후보였을 때 못 받아 무릎을 치면서 1987로 남우주연상을 내년에 꼭 받으실 거라고 했는데 늘 계속 보다 보니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후보들이 계셔서 조마조마했다고 주인공 김윤석의 수상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 문소리 씨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일을 사랑해주신 많은 700만 관객 여러분 감사하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제작사인 우정필름의 유정 대표는 오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차게 싸우셨던 여러 민주투사 여러분들 그리고 이를 응원하고 성원해주셔서 이런 큰 영광을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1987과 최우수 작품상을 놓고 경쟁을 벌인 작품은 공작 윤종빈 감독과 리틀 포레스트 임술래 감독, 신과 함께 죄와 벌, 김용화 감독, 암수살인, 김태균 감독 등이다. 특히 최근 개봉작인 공작에 대한 평가가 좋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다. 하지만 청룡상은 끝내 1987의 손을 들어줬다. 1987은 지난해 말인 12월 27일 개봉해 이듬해 1월까지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다. 6월 항쟁을 배경으로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22살 대학생 박종철의 사망 후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썼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왜 의미도 의미지만 한 명의 안타고니스트를 중심으로 당시 각자 자신의 자리에 선 다수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독특한 연출 방식으로 호평받았다. 1987에 대한 관심은 국내 주요 시상식에서의 수상으로 이어졌다. 앞사인은 제54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부문대상을 수상했으며 제38회 한국평론가협회상 작품상을 받았다. 작품상만 3관왕제다. 이하 수상자, 작, 명단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 김윤석, 1987, 여우주연상 함지민, 미스백, 감독상 윤종빈, 공작, 청정원 단편상 신기루 허지은, 이경호 감독 남우주 연상고, 오, 김주혁, 독전, 여우주연상 김양기, 신과 함께 죄와 벌, 청정원 인기스타상 주지훈, 김영광, 김영기, 진서영 각본상 곽경택, 김태균, 암수살인, 미술상 박일현, 공작, 상달파란, 독전, 편집상 김영주, 정범식, 양동혁, 곤지암, 촬영, 조명상 김우영, 김승규, 1987, 기술상 진종현, 신과 함께 죄와 벌, 신인감독상 정고은, 소공녀, 최다관객상 신과 함께 죄와 벌 신인남우상 남주혁, 안시성, 신인여우상 김다니, 마녀서울,